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험 잘 보셨습니까? 시간 내에 다 푸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지금까지 모의고사 본 그 기록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또 동형 모의고사 보시면 자신이 틀린 것을 점검을 해서 어디서 많이 틀렸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했었죠. 지금 나눠드린 이 표가 오른쪽에 여백이 있죠. 이 오른쪽에 여백에다가 자신이 틀린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는 예를 들어 부동산 특성 하면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 공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나면 수요 공급에 전반적인 것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지문은 유량 저량이 나올 거고 어떤 지문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또 어떤 거는 또 뭐 균형의 이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탄력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개의 주제가 나왔는데 내가 그걸 틀렸다. 그럴 때에는, 어떤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개 지문은 모른다는 뜻이죠. 멀쩡한 놈 놓고 엉뚱한 걸 틀렸다고 했을 거니까요. 그럴 때는 여기 표시가 두 번 돼야 되겠죠. 주제가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에는. 그렇죠. 한 문제를 두 번 표시를 해야지. 왜냐하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한 문제를 다섯 개 다 표시해야 될 수도 있죠. 주제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3번 같이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만 물었다면 부동산 특성에만 표시가 되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신이 모르는 것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많이 틀렸는 것들은 자주 표시가 되겠죠. 뭐 발을 정자를 써 나가든지 그냥 하나하나 숫자를 계속 짝대기를 그어 나가든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짝대기를 그어 나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개수가 세지겠죠. 그러면 이제 많이 틀리는 것들 위주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복습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별표가 표시가 돼 있죠. 만약에 내가 틀렸는데 별표가 아닌 것에서 틀렸어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틀렸는데 별표에서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더 먼저 보시란 얘기예요. 별표에서 틀렸는데 개수가 여러 번이다. 이거는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죠. 더 빨리 시급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별표 표시된 게 지금 이게 총 한 70개 정도 돼요. 여기 나눴는 주제가 한 70개 정도 되는데 그 70개 중에서 별표 표시가 돼 있는 건 47개예요. 만약에 7월 달부터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 표에 별표만 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별표 표시 안 된 거는 중요도가 낮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해요. 계산 문제는 대체로 표시를 안 했어요. 계산 문제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게 할만하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두드리기 나고 이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맨 끝에 가면은 삼방식은 제가 전혀 표시를 안 했어요. 삼방식은 전혀 표시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삼방식을 표시를 하면은 다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잖아요. 안 하자니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단어의 뜻은 알아야 되거든요. 삼방식, 육방법 단어의 뜻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속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적산법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원가법에서 나오는데 수익하는 법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어의 뜻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내가 깊게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첫째, 시간 안배를 해야 돼요.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고 민법도 같이 보기 때문에 시간이 45분을 넘어서면 안 돼요. 5분은 마킹하는 시간을 따로 둬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씩 풀고 마킹하는 사람의 경우라면 50분을 넘으면 안 되겠지만 마킹을 따로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45분 내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숙달이 되는 거예요.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30 문제 풀면 30분이 되겠죠. 그러면 15분이 남잖아요. 그 15분이 계산 문제에 할애 되는 시간이에요. 계산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계산 문제의 경우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런 계산 문제는 남겨놓는 게 아니고 풀고 넘어간다. 쉬운 계산 문제 있잖아요. 쉬운 계산 문제는 먼저 풀고 넘어간다.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풀고 넘어가고 안 그러면은 이제 남겨놓고 넘어가야죠. 풀지 말고 나중에 한꺼번에 풀어야 되죠. 자, 아무튼 자 1번부터 이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복합 개념에 대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사실 어떤 문제든지 제가 이렇게 문제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출제한 것이든 아니면은 제가 출제한 것이든 관계없이 출제한 후에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는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그리고 평소에 중요하다고 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1번은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도도 낮아서 이걸 뭐 표시를 해드리진 않는데 2번 같은 거는 맞춰야 돼요. 그리고 3번은 부동산 특성은 넘어가더라도 4번은 유량 저량은 늘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강조를 했는데다가 더군다나 거의 답 근처에도 갈 수가 있어요. 거의 그냥 거저 먹기에 가까운데 이런 5번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번도 그렇고요. 다음에 11번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12번도 그렇고요. 다음에 14번, 15번, 16번. 그다음에 17번, 17번하고 20번하고요. 22번하고요. 23번은 제가 세모를 쳐놨는데요. 23번도 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요거는 세모를 이렇게 쳐놨어요. 그다음에 25번, 26번. 그다음에 29번, 30번. 그다음에 이제 31번, 34번. 35번, 36번. 그다음에 37번, 40번. 네? 다 맞아야 된다고요? 설마? 이 23개예요. 23개 빼면 22. 이 정도면은 보통의 난이도이거나 조금 더 쉽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내는 거는 65점이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5점이 커트라인이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오늘 지금 표 드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모의고사 봤던 것을 보완을 하면은 10점에서 15점 이상 충분히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이거 3, 4, 5, 6, 7, 오늘 7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봤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지금까지 경험상 가장 쉬웠던 해는 이게 한 24개 정도 나와요. 가장 쉬웠던 해가 24개. 24개면 정말 정말 쉬운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합격점이 60점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때 합격률이 몇 퍼센트인가 하면은 25%. 25% 넘었구나. 30% 가까이 됐구나. 30% 가까이. 근데 제일 적은 게 20문제예요. 20문제면은 10% 후반대예요. 18%. 굉장히 차이가 많죠. 불과 한두 개 차이에 합격률 차이가 우두두둑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점이면 엄청난 점수입니다. 4개면은. 왜냐하면 그 커트라인 하나에 걸린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한 개 차이에 따라서 합격률이 뚝뚝뚝뚝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통 한 22개잖아요. 22개면은 20% 초반대. 예, 20% 합격률이 20에서 뭐 한 25% 요 범위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합격 예, 그 합격률이 불과 한두 개 문제 난이도 차이에서 예, 당락이 엄청나게 결정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일반적으로는 쉽다고 해도 부동산 학교는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24개 표시해도 자신은 20개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신이 아는 걸 먼저 풀고 나머지를 찍어서도 4개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걸 먼저 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늘 풀 때는 아는 거 먼저 푼다 이런 생각으로 푸세요. 모르는 거는 빨리 패스한다 이렇게.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사람마다 또 차이는 있어요. 제가 보는 거하고 또 뭐 여러분이 보는 게 다를 수는 있겠죠. 자, 일단 들어보시면은 이거 이 정도는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1번은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죠. 복합 개념은 법경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틀린 것을 찾는데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는 법적, 물리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있으며 우리 그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법경기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의 내용 연수에는 물리적, 경제적, 법적 내용 연수가 있으며 감정평가 시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 우리가 평가할 때 감정평가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니까 무슨 내용 연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제일 중요한 거죠. 됐나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현상이나 활동을 기술, 법,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법경기 복합 개념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물리적, 기술적, 공학적인 측면은 유형 측면이라 하죠. 그리고 법, 경제적인 측면은 무형 측면이라고 하죠. 근데 5번에 부동산 관리 중 인력관리, 임대차 계약관리는 법적 관리에 해당된다. 인력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해당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번은 부동산 분류잖아요. 이거는 이제 토지 용어의 뜻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상공 상호간의 용도가 전환되잖아요. 주상공이면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물 땅과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 같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뭐예요? 이행지죠. 맞나요? 건물이 없는 땅에서 건물이 있는 땅으로 바뀐다거나 농사 짓지 않던 땅에서 농사 짓는다거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뭐예요? 그게 후보지죠. 그냥 같은 농사 짓는 땅에서 같은 농사 짓는 땅으로 바뀌는 거 이거 뭐예요? 이행지죠. 전답과 같은 농사 짓는 땅에서. 그러지 않나요? 그거를,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듯이 이렇게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주상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건물이잖아요. 다 건물. 주상공, 건물. 그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는 이행지가 되는 거죠. 이런 걸 틀리면은 이거 이제 가시밭길 가는 거죠. 답이 없죠, 답이. 아무리 봐도 답이 있을 리가 없지. 옳은 걸 지나가 버렸으니까. 가시밭길 가셨어요, 혹시? 그럼 멀쩡한 놈을 옳다고 했어요. 3번을 옳다고 했어요. 하하. 갱지는, 그러니까 그게 그 옳은 거를 틀렸다고 하고 지나가니까 옳은 게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사법상, 공법상 제한을 모두 받는 토지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표현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공법상 제한을 받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나지라는 표현만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요를 이제 저지라고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 거의. 갱지는 나온 적 있어요. 갱지는 나온 적 있어요. 갱지는 시험에 등장한 적은 있는데, 등장한 적은 있어요. 정답 직론에 되지 않고 거의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등장만 했지 정답 지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도가 낮다 그랬잖아요. 낮이 경지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저지 경지는 중요도가 낮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낮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잖아요. 예, 일본에서는 이걸 저지라고 하는데 한 번도 저지는 등장한 적 없고 경지는 등장은 했지만 정답 지문이 된 적은 없고 됐나요?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공한지가 아니고 공지를 말하고요. 다음에 4번은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것은 포락지죠. 다음에 5번은 등기법 등 법적인 개념으로서 등기 등록에 다니는 필지죠. 지금 한번 틀려봤으니까 이제 다음엔 또 안 틀리겠죠. 그러면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 되죠. 다음에는 이런 문제 나오면 안 틀리면 된다. 그렇게. 지금 틀렸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면 되죠. 실전에서 안 틀리고 지금 틀린 걸 다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3번 부동산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투자의 내구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신중한 의사결정이나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시간이 회수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2번에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감가는 적용되지 않죠. 달아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했지만 부동산 그 감정평가에서 수익방식에서 환원율에서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할 때 토지의 경우는 회수율이 0이죠. 0. 토지는 회수율이 0이에요. 그 회수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영속성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부중성으로 인해 경제적 감가는 적용된다. 우리 경제적 감가도 계속 나왔잖아요. 경제적 감가는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감가잖아요.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게 부중성 때문인가요? 부동성 때문이죠. 부동성이나 인접성 때문이잖아요. 옆에 쓰레기 소각장 생긴다고 먼 곳까지 땅값,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인접성과 또 부동성 이 두 가지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부동산의 개별성은 지형, 지세, 면적 등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며 다 제각각이죠. 이것은 가격이나 수익 등의 구체적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이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 지정 등이 달라지고 또 그 이용 상태도 달라질 수 있죠. 다음에 토지는 합병 분할이 가능한 인문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법적 제한 범위 내에서 토지 면적을 분할하여 구역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은 하죠. 법적 제한 범위 내에서 분할하거나 뭐 또 합병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정답 2번이었고요. 다음에 4번은 이게 왜 틀리면 안 되는가 하면은 유량, 절량이라는 단어의 뜻을 물으면 유량이 일정 기간이에요, 절량이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을 이러면은 제가 가슴이 콩 무너지는 이 순간에 지금 유량이 일정 기간이고 절량이 일정 시점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월 임대료, 월 급여, 연간 이자 비용. 여기서 벌써 힌트 다 나왔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체크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유량, 절량을 아직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문제에서 힌트를 다 줬다고. 월, 연간. 맞나요? 자, 그러면은 남는 거는 4번, 5번밖에 없어요. 근데 4번은 지대잖아요, 지대. 자, 근데 유량, 절량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마다 유량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소득이라 그랬잖아요. 소득이 천만 원이 맞는 거라고 했어요. 적은 거라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제 월 천이면 많은 거지만 연 천이면은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은 반드시 뭐를 얘기를 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을 얘기를 해줘야 알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 그랬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소득도 있고 이자소득도 있고 다 소득이잖아요. 그런 소득 개념은 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유량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그 지대라는 게 뭐예요? 지대. 지대할 때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풀었었어요?
토지 임대료 이렇게 안 했나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그래야 지대론도 이해가 돼요. 토지 임대료에 관한 이론이다 이 소리잖아요. 지대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지대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받아들여지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는 머릿속에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토지 임대료에 관한 이론이에요. 토지 임대료가 어떤 땅은 높고 어떤 땅은 낮고 그 이론이잖아요. 지대론이라는 게 어떤 땅이 높아요? 땅이 좋은 땅이면 높은데 그 농경지에서는 좋은 땅 나쁜 땅을 1차적으로 비옥도를 보잖아요. 비옥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땅이니까 지대가 높을 것이고 비옥도가 낮을수록 지대는 낮을 것이고 이 토지 임대료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비옥도만 보는 게 아니고 뭐도 봐야 돼요? 위치도 봐야 되죠. 맞나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서양 애들은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못하니까 비옥도와 위치를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문전옥답이라고 그냥 네 글자로 다 얘기한다고. 문 바로 앞에 비옥한 논이 있어. 얼마나 좋아. 위치도 좋고 비옥하고. 우리 조상들은 네 글자로 끝내버린 걸 쟤네들은 지대론 얘기할 때 둘로 나누잖아요. 차액 지대론, 위치 지대론 이렇게. 맞나요? 그러니까 지대론은 두 개 두 개. 위치와 비옥도 비옥도. 농경지 지대론은 이게 차액 지대론, 이게 위치 지대론. 그 지대론 할 때 그 지대가 임대료라면 임대료, 임대소득. 이것도 소득이잖아요. 무슨 개념이란 얘기예요? 유량 개념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항목을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풀어서 가능한 한 풀어서 생각하면은 훨씬 더 오래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서 가지 않고 그냥 딸랑 암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까먹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유량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틀렸다는 얘기는 결국 5번을 체크해서 틀렸을 건데, 4번을 체크해서 틀렸을 건데 5번을 체크를 못했다는 거는 그러면 5번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틀렸다는 거는 맞잖아요. 지금 멀쩡한 놈 놔두고 지금 지대를 체크해서 틀렸다는 얘기는 대부 비율을 모른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대부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한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는 최소 두 개 지문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틀린 지문만 보는 게 아니라 정답 지문과 틀린 지문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부 비율이 뭐예요? 전체 분의 남의 거 아니에요. 그 전체가 부동산 가치 전체잖아요. 그게 부채 잔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채 잔금.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부채 잔금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민법을 배우셨으니까 근저당을 배우셨겠네.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죠.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채권 최고액이 1억이에요. 1억.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1억 빌렸다는 뜻이에요. 1억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이 등락이 있을 거란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는지 내가 그 집을 등기부를 해보고 1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에 은행에 가서 이 사람의 채권 최고의 지금 채권 실제 채권 잔여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집을 사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맞잖아요. 근데 그게 내일 가면 또 다를 수 있죠. 그 사람이 거래를 통해서 다시 또 빚이 늘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는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룰 수 있죠. 그 부채 잔금이 그거잖아요. 가격도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룰 수 있지 않나요? 맞아, 아니에요. 가격은 유량 개념이라고 했어요. 저량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가격은 저량 개념, 저량. 넓은 의미에서의 가격을 얘기할 때 말고, 넓은 의미에서 가격이 할 때는 임대료도 가격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어떤 물건, 이제 임대료 같은 그런 가격 말고 이런 구체적 물건의 가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기준 시점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그 기준 시점이란 개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량 개념이기 때문에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아무튼 요거는 무슨 개념? 저량 개념, 저량 개념. 시점에 따라. 그럼 대부 비율뿐만이 아니죠.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죠. 부채 비율은 뭐라 그랬어요? 내 거분의 남의 거. 지분분의 저당.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개념이에요? 이것도 저량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범위에서 거의 대부분 해결이 다 돼요.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소득 개념으로 다 들어가시라고. 소득 지대는 뭐다? 임대료다. 이렇게 임대료, 임대소득, 임대소득 하면 돼요. 근데 주는 쪽에서는 비용이 되거든요. 받는 쪽에서는 뭐가 되는 거지만 소득이 되지만 주는 쪽에서는 비용이 돼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지불한다는 거는 이게 유량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월 단위로 받는다 그러면 주는 쪽에서는 월 단위로 준다 그러면은 임금 비용, 임금 이 주는 입장에서는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 맞아요? 또는 뭐 주는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보험료, 보험료도 뭐예요? 유량이죠. 유량.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입이 되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보험료 지출이 되잖아요. 이거 월 단위로 나간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다 유량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모든 항목을 다 외우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맞춰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일단 1, 2, 3번 중에서는 버려야 되고 소득 개념이니까 2번, 4번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이것도 맞춰야 되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발생한다면 수요의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맞죠?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맞죠? 가격 효과는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오늘 나눠드린 이 표에 가격 효과는 별표가 안 돼 있어요. 가격 효과는 별표 안 돼 있죠. 그거는 난이도는 약간 높고 중요도는 낮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들을 때만 이렇게 들어두시기나 하시라고요. 가격 효과는 가격이 변해서 나타나는 효과죠. 가격이 변해서 나타나는 효과잖아요. 이거는 수요량 변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수요곡선상의 점의 이동인데 요거는 소득 효과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대체 효과의 합으로 돼 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늘어요. 그게 왜 늘어날까요? 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은 내 월급은 그대로 있어도 실질 소득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내 실질 소득은 올라가요. 그래서 나타나는 효과를 뭐라 그래요? 소득 효과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늘 내가 소비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소비하지 않던 다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소비하다가 이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다른 재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간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괜히 비싼 거 사용하는 느낌이에요. 그쪽 재화 가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저쪽 재화 가격은 안 변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싸진 쪽으로 오는 거죠. 예, 다른 거 소비하던 사람도 이쪽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고 대체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다. 표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 변화 효과. 변화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실질 소득은 내려가기 때문에 변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라고 표현해요?
상대 가격 변화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자, 됐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패스를 하시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답 지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3번에 공사법상의 거래 규제, 금리 인하 등은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금리 인하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잖아요.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된다. 너무 쉬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됐잖아요.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수요는 소득, 부자 부자죠. 인구, 타 재화의 가격, 취미 또는 선호, 장래에 대한 기대, 금융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 볼 수 있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부증성과 관련이 있다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 다양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맞죠? 정답 3번이고요. 다음에 6번은 제가 저기 표시를 안 했죠. 6번은 표시는 안 했지만 수업 시간에는 숱하게 했어요. 숱하게. 틀린 것을 찾는데요. 수요면에서 대체재 가격이 하락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수요면이라는 단어는 없어도 돼요. 그냥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거는 수요면인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재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대가 비 이거예요. 이거.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가 살펴보는 수요는 어떻게 해요? 비례 같은 방향이죠. 수요 감소를 말하는 거, 수요 감소. 그럼 수요 감소면 수요 감소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균형의 이동으로 가는 거죠. 균형의 이동에서 1, 2, 3, 4, 5, 6, 7, 8 하잖아요. 맞나요? 1, 2, 3, 4, 5, 6, 7, 이론 시간에 요거는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거, 요거는 둘 모두 이동하는 거 이렇게 했잖아요.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균형량이나 균형가격이다. 밑으로잖아요. 맞나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가격 상승하지 않죠? 가격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일단 이걸 찾아내야 돼, 이거를. 이거 찾았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균형의 이동이에요, 균형의 이동. 그러니까 균형의 이동과 균형 이동 8가지 경우와 대가비가 동시에 나온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표시 안 했잖아요. 표시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약간 높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난이도 높은 거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니까요. 근데 수업 시간에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했지만 동시에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죠. 제가 참 관대하죠. 다 했지만 이게 틀려도 용서가 된다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근데 2번은 뭐예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공급 증가 3번이에요. 3번.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죠. 요거는 같은 방향, 양은 같은 방향이에요. 항상 양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맞나요? 맞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했죠. 소득이 증가할 때 항상 수요가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등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하죠. 이게 2번이었구나 이게. 수요가 감소하면은 이따 밑으로고. 지금 그거는 수요가 증가죠. 1번이 1번.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거래량 증가하고 가격 상승해요.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양. 이거는 균형량. 여기는 균형 가격.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지금 3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정상재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섞여 있다고요.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이동과 동시에 뭐를 묻고 있어요? 균형의 이동을 동시에 묻고 있다고요. 한 문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약간은 높다고 볼 수 있죠. 다음에
생산 기술 향상이에요. 4번은 생산 기술 향상이니까 공급 증가 3번하고 같아요. 예, 그러면은 오르는 거죠.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그다음에 매도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했대요. 그러면은 매도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은 공급이 감소죠, 감소.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은 가격 수요 증가지만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예요, 공급 감소.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은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항상 양은 이거하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설마 여기서 오리발 내미질 않겠죠?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읽은 내용하고, 그러니까 일단 뭘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는 거잖아요. 이걸 먼저 찾은 후에 이걸 지금 더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거는 난이도 약간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수요 증가 감소냐 공급 증가 감소냐에 따라서 균형 이동이 1, 2, 3, 4, 5, 6, 7, 8에 어떤 거냐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7번은 계산 문제죠.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임대료 탄력성은 0.7이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마이너스 0.3이에요. 그 부동산의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수요자들의 소득이 5% 감소하였다면 그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문제에서 전체 변화율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시한 탄력성은 두 가지죠. 임대료 탄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뭘 제시하고 있어요? 소득 탄력성을 제시하고 있죠. 임대료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게 몇이라고요? 0.7. 요거는 마이너스 0.3이죠. 자, 이제 이런 계산 문제를 풀 때, 그 계산 문제마다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계산 문제는 각각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알고 들어가야 틀리지 않아요. 그걸 매뉴얼을 모르면은 손을 아예 안 대는 게 나아요.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임대료 탄력성은 얘가 항상 양수로 제시가 돼요. 근데 실제로는 원래 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절대값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 양수로 제시가 되더라도 얘는 항상 반대로 해석해야 돼. 항상 반대로. 얘는 항상 반대라는 게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늘어나고 항상을 반대로 해야 돼요. 근데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음수면은 반대로 생각해야 되고요. 양수면. 양수면은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열등제잖아요. 열등제면은 얘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반대. 음수면 반대, 양수면 같은 방향. 이렇게 생각을. 그걸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문제를 풀기 전에. 그게 되어 있어야 실수를 안 한다고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아예 건드리지 마시라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럼 시간 낭비예요. 틀릴 걸 왜 풀어? 아, 꼭 틀린다는 보장은 없지. 찍어도 맞출 수는 있으니까. 결국 찍는 거는 거의 다름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제가 등기법 풀어서 12문제 풀어서 한 문제 맞췄거든. 딴에는 엄청 열심히 풀었어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12문제 풀었는데 나중 보니까 한 문제 맞췄어. 차라리 찍었으면 두 개 맞출걸. 물론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이니까. 근데 찍었으면 두 개 맞출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괜히 풀면은 풀다가 자기 논리가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꼭 아닌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 그게 아닌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많아요. 예,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뜻하는가 하면 임대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임대료가 몇 프로 변한다고 돼 있어요? 10% 위로 아래로 10%?
상승이죠. 그러면 임대료가 10%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0.7배만큼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만 하면 되는 곱하기. 일단 곱하기 하면 몇 프로예요? 7%가 나오는데 7%가 위로 아래로? 아래로란 말이에요. 아래로. 요거를 체크해야 된다고. 그럼 7% 아래란 얘기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7%란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3.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몇 프로 올라가요? 아, 5% 내려가죠. 소득이 5% 내려간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소득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소득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쪽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맞나요? 근데 사이즈, 크기는 그걸 볼륨이라 그러나요? 이 0.3 곱하기 1.5 하면은 1.5가 돼. 1.5. 1.5%. 1.5%가 위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플러스 1.5죠. 플러스 1.5와 마이너스 7하고 이제 더하기를 하니까 마이너스 5.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어떤 사람 8.5 하고 뭐 이게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꼭 잘못 계산한 게 거기 있어 또. 그죠? 잘못 계산한 게 그 안에 있어. 맞아 아니에요? 다 그렇게 출제를 하거든. 출제 숫자를 만들 때. 그 다 그렇게 해서 잘못했을 경우를 이제 계산해가지고 다 그렇게 출제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매뉴얼을 알고 계시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8번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다. 이제 기능하면 뭐 생각하는 거예요? 차고가 정량. 그렇죠. 자, 부동산 시장은 창조하는 기능인데 창조된 가격 변동 등의 원인으로 파괴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소유권 및 임차권 등이 교환되는 기능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곤란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수급 조절 곤란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게 한다.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되는 거 맞잖아요. 틀린 말 없죠, 지금?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죠? 예. 이런 문제는 그래서 어려워요. 틀린 게 없어. 제가 봐도 말 자체는 다 맞아요. 근데, 자고가 정량을 물었는데 3번은 과장국수 비비자를 대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새 까먹은 거지. 질문에서는 기능을 묻고 있는데 대답을 특성을 하고 있다고.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음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해요. 근데 다섯 개 다 맞아. 근데 하나가 인문적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연적 특성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 안에 인문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근데 설명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설명은 오야, 오. 근데 무슨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인문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문제의 취지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문제의 취지에.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는 좀 야비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첫 여기 표시 안 했잖아요. 여기 표시 안 했죠? 예, 이런 거는 저도 틀려요. 이런 거는 저도 막 급하게 풀어나갈 때 저도 틀려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질문이 뭔지를 잘 보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능하면 머릿속에 자고가 정량 중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연적 특성 하면은 부부연계인 고 또는 맞죠? 부부연고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것만 알면은 아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 기능을 묻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특성을 대답하고 있구나. 아마 많이들 틀리셨죠. 이건 뭐 할 수 없어요. 다음에 그 9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항상 후행한다. 말이 안 되죠. 후행할 수도 있고 선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독립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변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거용 부동산이냐 상공업용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다른 변화 특성이 나타나죠. 다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하여 평창 국면과 위축 국면 간의 차이가 적은 게 아니고 진폭이 크잖아요. 부동산 경기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분석 대상 지역의 인근 지역에 한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러면은 그 지역만 알 뿐이지 경기를 전반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일정한 경향이 있다. 일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10번은 이게 난이도가 높아서 중요도도 높아요. 사실은 이 문제는 중요도가 높은데 이제 난이도도 높아서 제가 여기다 안 적었죠. 그죠? 여러분들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돼요? 과다 생산돼요? 이렇게 하면 다 대답하거든. 이렇게 하면 다 대답해요. 너무 쉽잖아. 그럼 과다 생산된다는 게 이게 시장에 맡겼을 때 얘기 아니에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겼을 때 이게 과다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맡겨서 시멘트 생산을 관찰을 해보면 요 상태가 무슨 상태란 말이에요? 과다 생산되는 상태가 아닌가요? 시멘트 시장을 보면은 맞아요, 아니에요. 시멘트 시장을 시장에 맡겨놨을 때 수요 공급 작용에 맡겨놨을 때 생산되는 이 양이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정 양만큼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규제를 해서. 규제를 하면 어떻게 해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죠. 이게 적정량이죠. 이게 적정량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공급 곡선이 적정 수준보다 왼쪽에 위치해요? 오른쪽에 위치해요? 적정 수준보다 오른쪽에 위치해요. 그게 과다 생산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적정 수준이 여기잖아요. 적정 수준이 여기죠. 지금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은 적정 수준보다 공급 곡선이 어느 쪽에 위치해요?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근데 좌측에 위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질문을 어렵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답 지문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답 지문이 됐으니까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고 이것도 만약에 틀렸다면은 멀쩡한 놈을 또 틀렸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멀쩡한 놈 뭐가 틀려 보였어요? 예? 뭐가 틀려 보였어요? 아 4번이 그럴만 하겠네. 4번이 이제 잘 안 들어보는 말이 들어 있으니까 혹시 4번으로 가셨나요? 그럼 괜찮아요. 위로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은 다른 걸 2번, 3번, 5번으로 갔다는 거는 이게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도 공부가 조금 돼 있으니까 그나마 4번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든지 엉덩이 두드려 줄 수 있어요. 잘했네. 그 정도는 했네. 이렇게. 자, 보니까 외공불비잖아요. 외공불비, 외공불비.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면 안 되잖아, 여기서. 공공재, 물론 5번으로 갖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공재 안에서 얘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비배제성이나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이 있죠. 이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5번으로 갔다면 지금 요거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해요. 5번으로 갔으면 요걸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안전 시장 요거 있잖아요. 이게 독과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시장 실패 원인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비대칭 정보 있잖아요.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에 의해서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 요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 관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2번, 5번, 몇 번 질문이었죠? 4번 질문. 외부 효과에 대하여 시장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게 되는 경우 이는 내부화되는 거예요. 이게 외부라는 말에 대응하는 말이잖아요. 외부와 내부가 대응하는 말이죠. 내부 외부 대응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외부라는 것은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떤 손해나 이익을 끼치면서도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기 때문에 시장 외부 현상이다. 근데 대가를 주거나 받으면 그럼 내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 사이에서 양봉업자한테 과수원업자가 찾아가서 우리 과수원에 벌통 갖다 주면 얼마 드릴게요 이러면은 대가를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내부화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외부 효과에 대하여 시장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게 된 경우는 내부화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화 되는 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스스로 내부화가 되죠. 이러면은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에 대해서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거래할 수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코주 정리. 코주 정리에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등장해도 정답 지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코주 정리에서 시멘트 공장 이웃 주민들한테 뭐를 줘요? 오염물질 배출권을 주죠. 그래서 그것이 거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 자율 조절에 의한 거예요. 정부는 권리만 부여만 했고 그 권리를 살지 팔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 마음이 시장의 사람들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11번은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비축함으로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 비축이라는 게 미리 사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두니까 계획적 이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토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도 맞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축 토지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투기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잖아요. 수요자로서 개입을 하게 되면 멀쩡한 토지 시장이 투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발 이익의 사회 환수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여기에 틀렸죠. 쌀 때 미리 사두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환수가 될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되죠. 4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5번 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번은 이거 지난주에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내용에 대하여 틀린 것은 자 보세요. 이게 정답은 5번 질문인데 지금 표준 주택 가격 나왔죠. 표준 주택 가격은 세금 얘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표준에 세금 얘기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뭐라고 돼요? 표준 주택 가격은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 제공하고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의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을 활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틀린 거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표준 말고. 표준 자리에, 표준 주택, 표준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개별이 들어가거나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공동이 들어가지. 표준만 아니면 된다, 표준만. 세금 얘기 나올 때는 표준만 아니면 된다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억해야 훨씬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표준은 세금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 나머지는 다 세금 얘기 나오면 된다고. 그리고 개별은 국장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건 시군구장이나 일단 효력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기억할 게 더 많다 그랬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산정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적기관이나 감정평가업자들이 모두 다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지가 정보 제공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다죠. 지가 정보 제공. 그리고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표준지는 기억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그다음에 1번에 표준 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의 표준 주택 가격을 뭐로 봐요? 개별로 보죠.
또 이 법에 따라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에는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있죠. 또 표준 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표준은 뭐 사용할 때? 개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거죠. 다음에 4번은 1번과 같은 맥락이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보는 거죠. 됐나요? 자, 일단 요 정도 하고요. 13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